안녕하세요, 오중환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에 타먹는 건강한 첨가제 시리즈 제3탄을 빠르고 간결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인 다이어트와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에도 도움이 되며 커피의 항산화 효과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슈퍼푸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인데요. 사실 커피 속의 카페인 자체만으로도 지방의 연소를 돕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카페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좋은 보충제입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안되겠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에도 카페인 성분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에 카페인 말고도 자주 들어가는 약으로 약간 녹차향이 나는 약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녹차 속에 폴리페놀 중 하나인 카테킨 때문에 이 약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카테킨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방 분해기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차의 카테킨과 카페인의 상호작용을 다룬 논문을 보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비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재료가 바로 이렇게 커피의 카페인과 녹차의 카테킨이 모두 함유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재료입니다. 아니 그럼 녹차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카테킨의 함량이 녹차보다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사실 연구들마다 다 결과치가 조금씩 달라서요. 한 50배라고 해야 되죠. 이 카테킨 함량이 녹차보다 이렇게 월등하게 많은 슈퍼푸드가 있었으니 그 재료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하면 초콜릿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드리자면 간단하게 초콜릿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카카오 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되면요, 이것을 따서 개봉을 하면 이렇게 하얀 펄프가 카카오 콩에 묻어있는데요, 이 펄프채로 통에 넣고 놔두면 미생물들에 의해 발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으로 건조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커피콩처럼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로스팅해서 볶은 다음 파쇄한 것이 바로 몇 년 전 유행했던 카카오 닙스고요. 로스팅한 것을 압착하면 카카오 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버터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 코코아 가루고요. 이 카카오 버터에 설탕과 첨가물을 가미하여 가공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함량에 따라 이 초콜릿도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등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복잡하죠?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커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초콜릿은 아니겠죠. 카카오 닙스는 알맹이가 있으니 커피에 넣어 먹지는 못하겠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코코아 가루입니다. 카카오 가루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판매하시는 분들 상점들조차도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코코아 가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코코아 가루보다 더 영양소 함량이 풍부하고 등급이 높은 것으로 따지자면 로스팅을 해서 열을 가하기 전 단계의 이 카카오 콩을 분쇄한 생 카카오 분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분말들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 커피에 타서 드시기 좋은 재료입니다. 두 가지 구분법과 차이점은 영상 후반부에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카카오의 또 다른 효능 효과에 대해서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카카오의 폴리페놀들이 뿜어내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능력은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어디에 좋을까요? 뭐 피부 주름이 줄어드는 것도 뭐 티가 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노화가 진행된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겉피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피부, 우리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가 심혈관에 작용하는 것을 다룬 논문을 보면요, 카카오 속에 플라바놀이라는 폴리페놀은 인체 내에서 혈관 확장을 담당하는 NO의 분비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을 가지고 했던 한 실험에서는 카카오 속에 에피카테킨이 혈청 내에 많이 존재하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혈소판 응집을 낮추면서 관상동맥의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다크초콜릿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식단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왕이 드시는 다크초콜릿보다 더 건강한 것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카카오 분말입니다. 이런 효과들에 기인하여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기능이 이 카카오에 들어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노년층에서의 플라바놀의 섭취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츠하이머 예방용으로도 카카오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정말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코코아라고 해서 핫초코 밑에 제티, 네스퀵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달달하고 맛있는 제품 안에는 코코아는 10% 정도에 나머지는 설탕과 분유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생카카오 분말이나 코코아 100% 분말을 구입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두 제품 모두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진 않고요.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카카오 분말이라고 검색을 하면 또 100% 코코아 분말이라고 쓰여있기도 하고 또 카카오 분말이라고 쓰여있기도 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영미권과 프랑스권이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설명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명칭을 하느냐 보다 일단 앞에 설명했던 초콜릿이 만들어진 과정을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에서 막 나온 카카오에서 제조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최종 산물인 초콜릿의 경우가 카카오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중 가장 영양학적인 등급이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제품은 카카오 콩에 로스팅을 하여 가열을 하기 전 단계, 즉 생카카오 분말의 단계가 가장 영양학적으로 훌륭합니다. 카카오에 열을 가하게 되면 향은 풍부해지는데 영양소는 소실이 됩니다. 뭐 자소실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온 로스팅을 하면서 향미와 영양소를 다 챙긴 제품도 있고요. 또 열을 가한 코코아 가루라고 해서 나쁜 제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을 가한 제품도 몸에는 좋지만 이왕 드시려고 결심을 했다면 가열도 하지 않고 알칼리화 처리도 하지 않은 영양소도 더 풍부한 생카카오 분말을 구하시는 게 더 좋겠죠. 네이버에서 카카오 가루 혹은 코코아 가루를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 100% 혹은 코코아 100%라고 쓰여있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로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코코아 가루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심지어 수입한 업자분들께 여쭤봤는데도 로스팅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개중에는 생카카오 분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드시려면 수입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허브에서 라우 카카오 파우더라고 검색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직구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네이버에서 한글로 유기농 생카카오 파우더라고 검색을 하셔서 나오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품질 좋은 제품들 드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구한 카카오 가루를 저는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커피에 한 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용량이 딱 2.5g, 즉 1티스푼 분량입니다. 참 간단하죠? 사실 커피에 코코아 가루를 넣는 것은 이미 커피숍에서 카페모카라는 이름으로 달달한 맛에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좀 더 건강하게 마셔야 하니까 달달한 설탕 같은 건 좀 멀리 하실수록 좋다는 건 아시죠? 카카오 100%는 사실 단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씁니다. 커피에서 넣어 먹으면 진한 블랙커피보다 더 씁니다. 하지만 생강커피도 먹던 우리 오징어 패밀리들이라면 100% 카카오의 쓴맛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한 가지 있어요.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카오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이라면 잠 못 드는 밤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5시 넘어선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카페인이 잘 안 맞는 분이라면 굳이 커피에 넣어서 드시지 않고 카카오 가루만 단독으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셔도 참 좋으니까요. 꼭 한번 챙겨서 드셔보세요.